승차감은 조금 더 좋아져서 이건 사실이에요. 큰 차이는 아니다. 그냥 S-Works 빠니까. 오르막을 그렇게 열심히 오르시는 문제의 무시무시한 자동님의 자전거 과연 뭘까?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일까요? 일단 프레임은 S-Works SL5 15년식, 2015년식 모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동계나 다른 모든 파츠들은 다 조립으로. 샵에 어느 날 그냥 갔는데 프레임이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너무 영롱한 나머지 그냥 샀어요. 진짜요? 네, 별 고민 없이 S-Works만 보고 다르게 뭐 비교할 고를 게 없는 그냥 네, 에스웍스 이 프레임하고 포크만 딱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딱 나 보라는 듯이. 아니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근데? 그냥 에스웍스가 마음에 들어요. 기존에 타던 게 이제 첼로 K105 모델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카본 프레임이긴 했는데 사실 이제 이걸 기반하고 이제 딱 테스트 라이딩 했을 때 일단 승차감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대요. 근데 사실 큰 차이는 제가 이렇게 민감한 편은 아니어서 꽤 못 느끼긴 했는데 승차감은 조금 더 좋아서 이런 건 사실이에요. 큰 차이는 아니다. 그냥 S-Works 밖에. 이제 얼마나 타신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 이게 그때가 18년 가을? 9월쯤 됐을 거예요. 프레임만 중고. 프레임 포크만 중고고 나머지는 다 새 거였죠. 5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저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근데 사실 뭐 저렴하다, 뭐 비싸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뭐 그냥 끌리는 대로 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렴한 거죠. 그래서 다 뭐 안장하고 뭐 핸들바 그때 하고 해서 한 450? 진짜요? 450인가 500인가? 그때 당시도 나는 이제 어필만 탈 거야. 난 어필 깡패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팅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때 당시 이제 사장님이 이게 좋겠다 라고 추천을 해주신 거죠. 휠은 제가 고른 거고 네. 그때 당시에는 얘가 뭐 샤말 요정이 있어갖고 어필에 유리하다 어필 요정 네,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이게 싸게 나와서 그때 3대장 중에 얘 가장 쌌어요. 얘가 그래도 알루 휠 중에서는 좋은 걸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요? 어필 요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좀 뒤에서 밀어주던가요? 최근에 막 더 많이 느껴요. 그냥 쏙쏙 나가요, 어필에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엔진이 좋아지신 거니까요? 제가 마일리지를 이제 만킬로 가까이 타다 보니까 몸이 좋아진 것도 느끼는데 자전거가 잘 받쳐준다는 느낌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좋다라는 건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잘 나간다. 느낌이? 네, 잘 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스프라켓도 바꾸신 거죠, 어필 타기 위해서? 기존에 그때 이제 처음 구매할 때 이제 사장님께서 추천해주신 34T 크랭크는 퍼펙트 34T 작은 체인이 34T 1대1 앞에 34, 뒤에 34, 1대1 경기가 돼서 산이고 하다 보니까 산을 안 넘으면 자전거 탈 수가 없어요. 다운힐을 내려가려고 하면은 이제 브레이크는 링브레이크 쓰신 게 괜찮으신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카본힐을 쓰면 훨씬 예쁘니까 저희는 동호인은 예쁜 게 또 최고니까 카본힐을 썼는데 열변형이 두 번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운힐에서 카본힐은 아니다. 카본힐은 접고 다시 이 휠을 쓰고 있는데 좀 불안하죠. 실제로 경험 하셨어요? 다운힐 내려가다가? 그때 당시에는 앞에 차가 되게 천천히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꽉 잡아서 열변형이 크게 그럼 큰 아무래도 다운힐은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열변형이 와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는 또 위험한 운동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면 정말 좋더라라는 게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자전거 가벼우면 좋죠. 자전거 가벼우면 좋은데 자전거보다 사실 저는 자전거보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네, 네. 이거는 몇 킬로예요? 안 재봐서 모르겠어요. 대충 한 8킬로 나오지 않을까요? 혹시 저기 뒤에 있는 저 친구가 그 좀 밀어주긴 하나요, 어필에서? 그냥 어필을 타면 얘가 네. 흔들려서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신경 쓰이시잖아요.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최대한 안 부딪히게 얘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평지 같은 데서는 얘가 흔들리면은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얘가 최대한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하기 위해 괜찮니? 많이 아플 거예요. 아니 머리가 좀 까만데요? 이제 워낙 밖에서 많이 타다 보니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네, 네. 속도계는 이제 어떤 걸 쓰시는 거? 속도계는 트리먼 쓰고 있거든요. 태양광 충전기가 있어서 그래서 장거리 타거나 그럴 때 이제 배터리 신경 안 쓰고 오래 쓸 수 있어서 편하게 쓰고 있어요. 경사도가 잘 줄어보고요. 경사도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고 타는 게 저는 좀 더 심적으로 편하더라고요. 모르고 타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 보고 타고 있습니다. 어필을 쉽게 오르기 위해서 속도계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다라는 꿀팁도 있을까요? 이게 이것도 설정을 하면은 어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꺼버렸어요. 왜요? 아는 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요? 아, 차라리 모르자.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아는 데니까 굳이 또 보고 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기해서 좀 써보다가 지금은 아예 없이 그냥 타고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모르는 게, 모르는 게 약이에요. 고각보다 긴 게 싫어요. 어필이 막 15km, 20km 이렇게 되는 데 있잖아요. 네네. 너무 싫어요. 아, 경사는? 네. 경사는 저는 20% 넘어도 상관없어요. 짧으면. 짧고 굵은 거 좋아하시네. 짧고 굵은 거 좋아해요.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고생하면 돼. 길면은 너무 오래 타야 돼. 지겨워. 싫어요. 혹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쥐가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쥐가. 경험해보셨나요? 체질적으로 좀 자주 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뭐, 항상 마그네슘을 챙기고, 라이딩이나 대회에 참가하고 있어요. 웬만하면은, 이게 마그네슘이 먹으면 즉각 반응이 오더라고요. 쥐가 났을 때 마그네슘 한 포나 하나를 먹으면 되게 말도 안 되게 그냥 말끔하게 없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즉각 반응을 해요. 진짜 몇 초 이내 5초 10초 이내 아 진짜요? 네, 즉각 반응을 해서 아 이건 먹으면 안 되는 제품이다. 오히려 너무 잘 되니까 네, 몸에 너무 이건 해롭다 너무 강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안 먹으려고 요새는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제가 네네. 알아본 건 아니지만 상철님께 자전거 어떤 의미인지 자전거는 땡땡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전거는 저한테 여행을 대신할 수 있는 뭐 여행 메이트? 여행 그 자체. 사실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순간부터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뭐 대회랑 마찬가지로 투어 갈 시간에 여기서 자전거를 타면 더 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인제에서 자전거 타는 그 환경 자체가 항상 뭐 힐링이 되고 똑같은 코스라고 뭐 보실 수도 있지만 그 하루하루가 매일 다르기 때문에 재밌으면 그래서 자전거는 저한테 여행 그 자체 오늘 어떠셨는지 인터뷰 소감을 들어보고 싶네요. 뭐 저는 정말 특별할 게 없이 그냥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인터뷰까지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셨으면 좋겠고 인제도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거든요. 인제 많이 오셔서 자전거 타고 즐겁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하나 둘 셋